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머리가 미듬 정도의 머리였는데 제가 지금 커트 단발로 커트를 쳤어요. 하고 나서 지금 저희 올렌시아에 8.34하고 피치하고, 그러니까 8.34를 80g, 피치를 20g 하고요. 또 산화제 6%로 해서 1:1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염색을 하시고요. 또 볼륨 매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제가 8.34로 해서 염색을 먼저 해볼게요. 근데 흰머리는 지금 10%도 안 되세요. 그래서 흰머리 커버하는 걸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도포할게요. 자, 여기서 한 1cm만 띄고 전체 염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일단 35분인데 20분마다 체크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8.34의 결과치입니다. 자, 이제부터 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지금 8.34로 해서 염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 고객님 모발이 굉장히 곱슬이세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8.34로 해서 염색을 했고, 2차에서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P2, 그러니까 오늘은 P라인을 가지고 제가 볼륨 매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P2를 저희가 그냥 도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피카는 저주 모발 상태에서 도포를 해요. 네, 자, 네, 전처리 없이 저주 모발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머, 너무 잘 나왔어요. 그죠?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P1으로 한 번 더. 네, 왜냐하면 강곱슬이시거든요. 그래서 P1, pH 9.5짜리거든요. P1으로 한 번 더 할게요. 네. 자, 우리가 강곱슬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연화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화 됐으니까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해야지 하고 작업을 하시면 백전백패. 왜? 곱슬이니까 강곱슬은 확실하게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한 걸로 한 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탄원제를 이렇게 펌제를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피원을 네, 이렇게 도포해 주세요. 그래도 어때요? 늘어나지 않으면서 반짝반짝하죠? 네. 네, 건강한 연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자, 곱슬은 일반 우리 그냥 직모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시간 타임을 조금 더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10분 방치하겠습니다. 10분 방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까지 하고요. 제가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곱슬이 이렇게 쫙쫙 펴져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카에 우리 물구나무 석이 있죠? 네. 자,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건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볼륨 매직 하면 되는데, 어때요? 우리 볼륨 이런 이 커트 단발에서는 이 뿌리 있는 데가 볼륨이 많이 살아야 제일 예뻐요. 윤기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뿌리를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자, 피카에 13mm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45도, 90도, 다시 한번 45도, 또 한번 90도. 네. 자, 이렇게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런데 자, 16mm, 네, 굉장히 길죠.
가벼워요. 무겁지 않습니다. 이 판넬 그대로 두셔서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뿌리가 이렇게 막 살아나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제가 볼륨 매직을 했는데요. 볼륨 매직 하고 나서 이 곱슬이기 때문에 볼륨 매직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뻗어요. 그래서 이 머리의 그 디자인은 볼륨을 많이 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피카의 22mm 어때요? 굉장히 길죠? 22mm를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볼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볼륨 매직이에요. 그래서 22mm로 자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 어떤 그 볼륨감이 더 많이 살아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볼륨 매직 가지고 어떤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핸들링보다는 곱슬이 강하실 때 이렇게 또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또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쁜 디자인이 되겠죠. 네. 예쁘죠? 네, 꽃같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거든요.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깔끔하죠? 자, 예쁘게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완전 건조 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때요? 곱슬도 다 펴지고 볼륨감도 있고 머릿결도 부드러워지고 괜찮죠?